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독시사입니다. 친명계가 가결표를 던진 이른바 반란파들 색출과 응징을 공개 천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 아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대행격 사실상 정청래가 대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청래가 어제 본인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다.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 서은숙 최고위원, 강성 친명이죠. 일제 식민지 시절 동포를 탄압한 친일파다. 배신자다. 독재 부역자는 암적 존재다. 아주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예. 이 강선우 대변인, 네, 부결이 당론은 아니었지만 당 차원의 중앙위원회 규탄 대회에서 부결을 결의했는데도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해당 행위 맞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친명 의원들이 SNS나 라디오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고 부결파냐 가결파냐, 이재명의 등에 칼을 꼽은 가결파, 그 다음에 이재명을 지키려고 했던 부결파, 가결파, 부결파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한다. 친명 5선의 안민석은요, 어제 상황은 국힘을 빌려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가결파의 차도살인이었다. 정성호 의원, 검찰에 당대표를 팔아먹는 저열하고 비루한 배신과 협잡이 일어났다.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조종식 사무총장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가결표 찍은 의원들을 개다. 대표님 이제 칼을 뽑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도 같이 물러나기로 했는데 이재명이 당분간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까지 조정식 사무총장 정상 근무하라. 그래서 어제 조정식이요 의원들과 17개 시도당에 뭐를 보냈는가? 이재명 구속영장 다음 주 화요일로 이제 영장 심사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장 청구 그거를 기각해 달라라고 하는 탄원서를 다 내도록 하자. 그래서 이 공문 발송 조정식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의원들 중에서 168명 의원들 중에서 이 탄원서에 사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가결파 이런 식으로 색출해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고요. 이거보다도 아주 더 노골적으로요. 의총을 열어서 가결파를 색출하기 위한 의총을 열자. 의총을 열어서 가결을 했을 법한 그렇게 의심이 가는 사람들 명단을 쭉 불러주고 아닌 사람은 손들어라. 아닌 사람은 손들어라. 그렇게 양심 고백을 받아내자. 그러면 얼마든지 누가 가결을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자기 가결 찍었다. 나는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탄핵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확실하고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하여간 그 지금 개딸들이 만든 명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찬성 찍은 29명 명단 쫙 부르고 기권 이탈 찍은 그 10표 39명 명단 쫙 불러서 거기서 아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아닌지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자. 그 다음에 이 가결파 중에 주변에 김의겸이 어제 KBS 라디오 주진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결파 의원들이 깻잎 한 장 세듯이 아주 치밀하게 그 숫자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그 가결파 의원들이 주변 그 가결표 찍을 만한 그 사람들 공작한 흔적 뭐 문자라든가 이런 거 그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뭘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근데 어제
이재명이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비명계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달라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이재명이 해라 해라 이재명 오케이 사인 낸 겁니다. 이재명이 오케이 사인 낸 거예요. 왜? 어제 오전에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뭐 했는데 오후에 이재명의 입장문이 나왔는데 그런 그 가결파들을 색출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피해 복수극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난 거 이재명 익히 알 텐데 그 점에 대한 우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출당하라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그날 저녁에 입장문을 내고 당의 큰 어르신한테 이게 무슨 망발이냐 이게 꾸짖었는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하라 이재명이 하라 그런 사인을 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조차도 이러한 친명계의 어떤 광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이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겨레신문 국회 표결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으로 무기명 투표에서 가결한 의원들을 찾아내겠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주의적이다. 반민주주의적이다. 이런 친명계의 활동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은 반민주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향신문은요 한술 더 떠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그러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 친명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윤석열 입에서 공산 전체주의 그 전체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면서 개탄했다 이런 것까지 옆에 붙이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민주주의적이다. 경향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친명들은요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일고에 뭐 좀 숙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한다. 밀고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일부 그 지지자들 중에서는요 이제 뭐 피해 복수극 하면서 물리적인 테러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집에 고위 모셔둔 스나이퍼, 라이플, 소총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총은 맨날 파출소에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석궁 준비했다. 석궁은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위축돼 가지고 밖에 나가면 진짜 칼 맞을 것 같다 칼부림 날 것 같다 그런 분위기다. 그리고 일부 비명 의원들은요 아예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신변보호 요청까지 경찰에 해가지고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또 집 근처 이런데 경찰 배치하고 신변보호 요청하면은 가는 데마다 경찰이 좀 에스코트 해주고 그런 거 이런 상황까지 좀 갔다. 비명계 한 의원이 반동분자를 골라내서 그 홍위병들이 반동분자 뭐 해갖고 인민재판하고 처형하는 그 광기에 마오쩌둥의 그 문화대혁명이 생각난다.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민주당에서 이런 마녀사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이거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고사인을 냈어요. 어제 그 입장문이 고사인을 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이재명은 이제 체포 동의안 가결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가 했는데 오히려 이런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재명 1급 체제가 더 굳고 있다 더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1급 체제 이건 완전히 이제 이재명 1인 오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정당으로 오히려 이게 재편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 1급 체제 강화로 가고 있다. 이재명이 어제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건 절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요 이 SNS상에서 이 가결파들 골라내서 색출하고 뭐 하려면 그 응징하기 위한 그 방법이 뭐냐 나중에 연말에 있을 공천 경쟁 경선
이럴 때 뭐를 완전히 속된 말로 그 다구리를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패대기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당원 가입을 해달라 지금 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지금 탈당자보다도요 신규 입당자가 2.5배 정도 더 많다 그러면서 이 지금이야말로 껍데기들 저 수박 껍데기들을 털어내고 이재명 중심의 당을 일색화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찬스다 이때다 결집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 3구 대선에서 이재명이 0.73% 아까운 차이로 지니까 오히려 그때 개딸들이 대거 입당한 것처럼 이재명이 등에 칼을 꼽은 이 배신자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좀 들어와서 뭘 해달라. 어제 이재명이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냈잖아요. 민주당의 부족함을 당에 들어와서 바로 잡아달라. 그 얘기가 이 얘기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26일 오후 2시에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데, 비명계는 거의 명함도 내밀기가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부결표가 136표죠. 자, 136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란표, 이탈표 합쳐봤자 40표 아닙니까? 그래갖고 도저히 원내대표 선거 의원총회에서는 이기기가 힘들니까 비명계는 명함조차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친명계인 지난번 원내대표 출마했던 홍익표, 박범계, 김두관 아니면 오히려 뭐 정성호 같은 사람을 좀 하자든가 이게 신임 원내대표 그래도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원내대표가 박공원, 이낙연계 어느 정도 이 균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재명 수직 일극 체제로 그냥 수직 계열화된다 당대표 밑에 친명 원내대표 그리고 조정식은 당분간 유임 뭐 이렇게 돼서 당대표, 원내대표, 당사무총장 그냥 친명 일색으로 라인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26일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른바 플랜 B인데요. 정성호가요. 21일 그 표결하는 날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행자가 이 대표가 옥중 만약 구속되면 옥중에서 당대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옥중 대표 역할에 대해서 물으니까요 정성호가 뭐라고 답을 했냐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구속되든 불구속되든 당대표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당 지도부도 더 경결하게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8월 31일 지난달 31일 정성호가 CBS 라디오에 나와서는요 플랜B라는 거 그런 거 없다 플랜B라는 거 없다 어떤 분들은 이재명이 구속되면은 뭐 옥중 공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플랜B라는 것도 없고 옥중 공천 그런 거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냈던 정성호가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구속이 되더라도 당대표 권한을 옥중에서 행사해야 된다. 옥중 공천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친명계 최고위원들도요. 그 회의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의 대표 사퇴는 없다. 정청래가 그랬죠.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이 대표 사퇴하는가. 이재명 체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선 승리 위해 일로 매진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여기까지 갔다. 그래서 화요일 밤에 또 수요일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아니면 발부가 되던 이 이재명 체제는 유지되는 쪽으로 지금 친명들은 플랜 A 구속영장 기각 플랜 A 구속영장 발부 플랜 B 해가지고 물론 이제 기각되길 바라겠지만 구속되더라도 옥중 공천까지 불사하겠다. 옥중 공천까지 불사하겠다. 그러면요 어차피 비명은 탈당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비명은 집단 탈당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이 분당은 이제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물리적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